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저는 주말에 좀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 이번 주말에는 특히나 더 오래 늦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 주말엔 특히나 중간중간에 잠을 많이 깼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릴게요. 저는 잘 때 좀 얌전하게 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편하게 손도 여기저기 뻗쳐가면서 자는 스타일이고요. 베개를 그릴게요. 그리고 이불도 크게 그려줍니다. 렌도가 원래는 제 다리 밑에서 잘 자요.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렌도도 같이 그려줄게요. 꼬리를 이렇게 말아서 자고 있는 렌도예요. 네, 렌도가 이날따라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자는 거예요. 근데 렌도가 엄청 무겁거든요. 지금 한 5.5kg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무거워서 깼던 기억이 나요. 고통받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 뿜뿜이도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릴게요. 꼬리 쪽을 살짝 지워주고 거기에 있는 꼼꼼이도 그려줍니다. 컬러링을 해줄게요. 잠옷도 그려주고 렌도의 모습도 그려줍니다. 뿜뿜이에게도 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됐고요. 불터치도 살짝 넣어줍니다. 이불을 그릴게요. 이불 무늬는 격자 무늬예요. 파란색으로 우선 기본 격자를 그려주고요. 그 옆에 살짝 옆에 주황색으로 무늬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이번엔 노란색으로 가로 부분을 넣어주세요. 베개에도 색을 넣어주고요. 움푹 들어간 부분도 표현해주세요. 고통받고 있는 아리의 모습입니다. 꿈틀꿈틀 거리죠? 침대도 마저 완성해줄게요. 옆에 슬리퍼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주말에 잠자고 있는 아리와 렌도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